북한의 진정성에 대한 의심은 아직도 남아있어요. 네. 그러니까 미국이라든지 북한이 안쪽에서는 북한에 대한 의심을 하고 있지만 북한은 미국에 대한 의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피장파장이에요. 그런데 네. 우리는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 국민들 정서는 미국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북한은 역시 저게 지금 그 본심이 아니다. 진정성을 그 믿을 수가 없다 하는 생각들 하는데 그거는 지금 그 이렇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미국의 조지아 대학의 박한식 교수라고 계세요. 네. 지금 이제 80 됐네요, 세는 나이. 근데 그분이 최근에 책을 썼습니다. 선을 넘어 생각한다는 제목의 책에 보면은 그 소위 메시지는 지금까지 미국을 비롯해서 우리 한국 사람들도 자기가 그려놓은 북한의 모습을 생각하고 정책을 생각하고 무슨 뭐 분석을 했다. 그러니까 북한의 모습이 지금 계속 변하는데 70년대 북한을 상대했던 경험, 남북대화에서도 그 사람들은 지금도 70년대 북한을 놓고 얘기를 합니다. 80년대 남북대화 했던 사람들은 80년대 북한 모습을 가지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아니 70년대 또 80년대 2000년까지 쭉 내가 현장에 있으면서 봤는데 쭉 변하던데 그 얘기도 안 믿으려고 그래. 에이 변할 리가 없지. 사람이 10대 때 하는 짓이 다르고 20대 때 하는 짓이 다르고 30대 생각이 다르고 40대 50대 다르지 않습니까? 북한도 변해요. 그리고 지금 이 그 북한도 지금 핵 능력을 미국이 지금 그 협상을 통해서 쉽게 얘기해서 뺏어내려고 하는 그 핵과 미사일을 가진 뒤부터는 확실하게 그걸로 북한이 체제 보장해주고 군사적 치지 않겠다고 보장해주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밖에서 돈이 들어올 수 있는 조건만 갖춰진다면 얼마든지 버리겠다는 얘기를 도보다리에서 했는데도 안 믿으려고 그래요. 네. 지금 그 아까 제기한 그건 동네 아저씨입니까? 아줌마입니까? 아저씨였습니다. 네. 북한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지만 북한도 지금 미국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 서로 의구심이 있기 때문에 협상을 하는 겁니다. 협상을 통해서 조금씩 상대방의 진정성을 확인하고 신뢰를 쌓은 뒤에 그 다음 단계로 나가고 이래야 되는데 유독 북한에 대해서만 처음부터 진정성을 입증하고 시작하자 이러니까 이게 참